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방송, 그 MBC에서 하는 그런, 그 날씨 방송 이런 게 저희 장비로 하는 건데, 방송 쪽에 있는 거를 자꾸 이제 그 학교에서 뭐 경희 사이버대도 쓰고 있고 이런 써서 제가 보니까, 아, 이 프레젠테이션이 방송이구나. 아, 이 방송국에서 그 모니터 하나에다가 세상을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테레비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제 세상 얘기를 다 보내야 되니까, 아, 이 프레젠테이션이 똑같은 그 방식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 말로만은 안 되니까. 이 프레젠팅 네. 자료가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나 네. 도큐멘트 카메라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교실 칠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칠판이 있어야 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니까 교실은 칠판이 있는 방 이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교육이 온 칠판이 있던 교실을 가서 봐야 되는 교실이라는 세미나장이라는 혹은 호텔이나 이런 강의장에 가는 거는 강사의 소리와 강사의 얼굴과 칠판이 있잖아요. 프로젝터나 이런 거가. 네.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걸 스마트 그러니까 그 텔레비 방송은 그런 거를 텔레비 어떻게 보내느냐 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메라들이 가서 이것 보였다 저것 보였다 하는데 네. 강의 소위 MOC로 MOOC 오픈 콜스웨어라는 코스는 바로 방송 콘텐츠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윈도에 어떻게 그 보이려고 하는 다양한 내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기술이 거기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찍거나 만드는 걸 보니까 이제 너무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방송국 방식을 선생님한테로 바꾸는 거를 개발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입니다. 네. 물론 방송에도 거꾸로 지금 방송 인력이 비싸기 때문에 거꾸로 이 기술을 넣어서 이제 특허도 많이 내고 전 세계에 이제 이 기술을 넣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강의나 MOC에 나와 있는 비디오 강의는 다시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와 실제 강의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보고 실제 강의를 안 들어갈 강의 안 가도 된다라는 비디오면 되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강의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MIT나 MIT EDX나 하여튼 대부분의 강의가 첫 번째는 강의실에